정철 선생님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21장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철 선생님께서 성령 충만 영어 능통을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려 하실 때쯤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김PD가 베드로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저는 너무 창피했을 것 같은데요. 허허허, 진짜 지구멍으로 숨고 싶었을 거야.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댔는데.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셨고 저도 같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에서는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물어보자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야기했다고 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요, 이 부분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여기서 개역개정의 근심은 영어로는 hurt, 즉 고통, 아픔입니다. 본문을 보며 놀란 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부분이 영어로 단순히 he was worried가 아니더라고요. 이때 베드로는 worried를 넘어 hurt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 마음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묵상해 봅니다. 혹시 나도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 본 적이 있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지은 죄로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마음 아파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